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11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사실 10월 국내 증시는 좀처럼 시원한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11월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화답을 했죠. 11월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네, 공모 당시부터 시장에 관심이 컸던 소위 대역급 공모주들이 이번 주에 상장을 많이 했는데요. 상장 직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11월도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 5스타만의 핵심주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 주도 계절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5스타의 핵심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씩 반등의 기대감을 키워간 국내 증시 11월 1일 금요일 코스피 2100포인트 시장 662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수급이 확실한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는 지난 24일 급등세를 연출한 교육 관련주 메가MD를 정확히 공략, 단기에 27%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선취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지난 14일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업체 SKC 코오롱PI를 매수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5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죠. 코스피가 이번 주 2100선을 터치했지만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될 듯 말 듯한 코스피 2100선 안착, 과연 11월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변수를 극복할 경우에 2100선, 뭐 오늘 종가는 2100이 끝났지만은 네. 안착하느냐 문제는 다른 그렇죠. 문제고요. 두 가지 변수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달 중순, 11월 중순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이 1단계 무역 협상에서 서명을 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칠레 APEC 서명을 하니 안 하니 말이 많던 상황에서 APEC마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협상을 전제로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협상 타결이 지연이 된다면은 2100선에 안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의한 금융 장세의 가능성입니다. 미국 연준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에 600억 달러 단기 국채
주식채를 매입 중이고요. 이후에도 내년 2분기까지는 매달 그 규모는 이제 좀 봐서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22 유럽 중앙은행이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시작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지금 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변화는 달러 약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97 이하로 떨어지면은 2100선 안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96 이하로 떨어지면은 215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해서 2100선 탈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는 상당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 9월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주 순위 변동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주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시가총액 3위에 또 오르기도 했단 말이죠. 네, 29일이었죠. 막판에 일단 역전해서 3등을 기록했는데요. 뭐 잠시였고요. 예. 중요한 것은 바로 바이오 종목들이 10월 달에 HLB의 FDA의 신약에 대한 추가 재신청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분위기를 완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체적인 호실적도 하나의 큰 호재로 작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분기죠. 매출액이 예상보다 뛰어넘는 1,800억 이상을 기록해 주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93%, 즉 30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이 밖에 또 제3공장에 대한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역시 신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신약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 본다면 누적으로 공매도 2등을 기록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시 잠시나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갑툭튀라고 하죠. 주 후반 들어서 갑자기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올해 사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네이버인데 단숨에 이렇게 올라선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올해 6월 달에는 1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다가 네네. 지금 16만 원대 중반까지 뭐 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7년 3분기 3,12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거기서 영업이익 계속 떨어졌었고요. 올해 2분기에 1,283억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3분기에 2,021억 영업이익 기록했고요. 이렇게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라인 서비스의 적자 때문이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 1,941억 적자에서 3분기에는 1,003억으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고요. 뉴욕에서 이 라인 ADR 주가가 올해 6월 달 27달러 초반에서 지금 37달러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 웹툰, 이 만화죠?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도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쇼핑인 AI 템스 이용률이 80%까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현대차는 이제 힘을 잃고 시가총액 5위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이후에는 뭐 줄곧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독차지했는데 최근에 순위가 이렇게 밀려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대폭전되면서 3위로 올라올 수 있었지만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실적이 조금 하이됐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예상치와 부합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커버가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4분기입니다. 과연 4분기에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당분간 현대차는 시가총액 4위, 5위 이 안에 들 수도 없지 않을까 뭐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최근에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위 자리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올려주세요. 네. 두 분 다 네이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시가총 3위 자리를 지켜낼 거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514억, 내년에는
1조 700억 대로 네.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후년 2021년에는 이게 1조 3,500억 대로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실적은 올해 바닥이고 분기로 보면 2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월간 순위 이용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가 지금 900만 명을 넘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월간 이용자 수가 6천만 명, 그리고 하루에만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1,550만 명, 전 세계 100개국에서 만화 쪽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OTT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IP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즉 콘텐츠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네이버 웹툰의 성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네이버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봐요? 예, 일단 16만 원을 금일 돌파해 줬는데요. 일단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8분기 만에 실적이 턴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턴의 기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것이 부담이지만 15만 원대 매수하신다면은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핫 키워드 만나보죠. 네, 그동안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던 스마트폰 부품주가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카메라 기능의 향상이 첫 번째 배경이라고 봅니다. 올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먼저 달렸던 게 바로 이 카메라 부품과 모듈 업체인데 작년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뒤에 뭐 한 개, 많아야 두 개였는데 올해는 더블은 기본이고 트리플, 쿼드러플 네 개까지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5배 광학줌 그리고 3D를 인식할 수 있는 TOF 심도 카메라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화소수도 뭐 6천만 화소를 지금 넘어서서 일부 제품에는 1억 800만 화소, 뭐 어마어마한 화소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전체 분위기를 띄웠고요. 두 번째는 아이폰의 예상밖의 매출 흥행입니다. 올해 나온 아이폰 신작 아이폰 11, 이거 처음에는 카메라 3개가 이렇게 뭐 마치 인덕션처럼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인덕션 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었는데 스펙도 전작과 유사하고 스마트 이 어떤 혁신의 부재다라는 그런 나쁜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 외로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배터리하고 카메라 성능이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고 5G 없이 지금 LTE만 판매를 한다. 아직 5G 통신망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LTE만 판매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뭐 판매가 늘어나는데 주요했던 그런 정책으로 봅니다. 네. 자, 여러 호재 속에 강세를 보인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주요 부품주 주가 상승률을 준비해봤는데요.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스마트폰 주요 부품주로 10월 시장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 제조 업체, PCB 업체라고 하죠. 이들 업체 종목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PCB라는 것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전자 부품 탑재 시 전자 부품의 전원을 공급해주고 또 전자 부품에 대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 업체입니다. 쉽게 해서 전자 기계 모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에 모습을 본다면은 뭐 KH바텍 같은 경우죠. 이 종목이 지난 8월 6일 날 6,700원에서 10월 24일 18,800원까지 무려 200%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결국 이런 것은 뭐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에 대한 실적과 더불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5G 세대의 이동통신에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밖에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산물 인터넷 등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에 대한 자신감의 매출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10개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서 세경 하이테크가 사실 이상훈 대표님 일찍 주목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예,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너무
성급히해서 뭐 끝까지 못 먹었지만 아, 좀 아쉬운 예, 마음. 3만 원대 추천해가지고 정중이었죠. 5만 9,600원까지 즉 6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다이렉트로 나왔는데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이 세경 하이테크는 아직 마무리된 시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만 다시 뭐 5만 원 초반세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G 폰과 폴더블폰 시장 확대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중립인데 중립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네.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 부정적 측면부터 보면요. 스마트폰이 매년 발전은 하고 있지만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죠. 폴더블 폰이 이제 혁신적인 제품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급이라든가 수요 쪽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고요. 실적의 그런 어떤 폭발적인 실적이 더 이상 나오긴 좀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이 연간 3억 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한 20% 6천만 대를 중국 쪽에다가 이제 ODM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폰 위주로 한 3천만 대 정도 ODM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배 정도 내년에 늘어날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중국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중국의 부품들을 많이 쓸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악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만 내년부터 5G 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또 다른 이제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중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상원 대표님도 중립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일단 뭐 신기술 IT 수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업체에 대한 호황은 2022년, 2023년까지 이어지고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별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에서 많게는 30%까지 조정이 좀 들어와줘야 그 시점에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립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하면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PCB 그런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혹시 좀 지금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투자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카메라. 이게 다 새로운 기술인데 네. 이렇게 기존의 범용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쪽은 올해 상반기에 계속 오르다가 지금 조정에 깊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카메라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한번은 다시 테이크업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원 대표도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앞으로 신기술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예. 요새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았지만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앞에 강화 유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대한 매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 그런 업체들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새내기주입니다. 이번 주 상장 전부터 이 화제를 몰고 온 스타 종목들의 증시 입성이 또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네,
스타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리소프트가 네. 상장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컨텐츠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로 성장을 한 어린이와 가족 컨텐츠 IP 전문 기업인데요. 상장 전에 기관 청약률이 92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네. 일단 상장 이후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또 공모가 대비해서 시작하자마자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뭐 라온피플 그리고 이틀 전에 상장했었던 롯데리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각각 기관 청약률이 300대 1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변경 상장을 통해서 신규 상장 효과를 노렸던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어셀 등 이 최근에 신규 상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호영 대표 하면 또 새내기주 저격수 아닙니까? 이번 주 그냥 보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주목한 종목 있었나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이 신규 상장주들의 관심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투자를 매수를 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캐리소프트 그리고 롯데리츠 이 두 종목으로 시초가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반복 매매를 하면서 약 30%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 특히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시장의 핫 종목 5스타 톡방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새내기주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별점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별점 3점을 주셨는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별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새내기주들이 변동성이 워낙에 강합니다. 특히 이제 추세도 없고요. 지지라든지 저항 이런 매물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일 움직임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임자분들에게는 매수하기를 권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점 3점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점 정도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일단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100%의 가격 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상단 100%, 하단 50%의 가격 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또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시초가가 결정이 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30%의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대역,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캐리소프트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공모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 3일 정도, 이틀 정도 크게 좀 밀렸습니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공모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전부 수익 실현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9,000원 공모가까지 근접을 한다면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번 주 아모레 퍼시픽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죠?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주들이 실적 어닝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요. 또 최근 시기적으로 오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아모레 퍼시픽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31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약간의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작년에 매우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서 주가에 이 안 좋았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의 실적이 회복이 되니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효과를 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이 부진을 털고 본격 회복에 나설까요? 김우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별점 오, 4점을 주셨네요. 높은 점수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이고 실적이 지금 회복돼가고 있는 단계이고 주가가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4점을 드려봤습니다. 그간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면세점 그리고 이커머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1월에 중국 광군제 11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빼빼로데이죠. 이때 광군제가 열리게 되는데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때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번 크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11월이면 광군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등 국내외 대규모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죠. 매년 이맘때면 화장품 또 의류 업종 등이 관심을 받곤 하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특수가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연 화장품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품 업종이요? 왜냐하면 이 빼빼로데이 그러니까 광군제라는 게 중국 말로 중국의 이 개념으로는 솔로데이라고 합니다. 솔로데이요? 예, 솔로데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미용 제품이라든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특히 밥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치장하는 그런 쪽 화장품, 의류 쪽이 그래서 강세를 많이 보이는 건데 단연 화장품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랜드, 그러니까 차이나 이랜드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의 관련주인 이월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젠벡스입니다. 10월 들어 젠벡스가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강아지 구충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 구충제가 주제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도 나왔는데 젠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췌장암 표적 치료제 그리고 백신 많은 얘기들을 했던 GV1001을 또 다른 효능을 증명을 하면서 증명을 했다기보다는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전립선암 세포의 GV1001에 대한 효능이 논문에 실리면서 급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젠벡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5, 3점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점을 드렸고요. 네. 근데 최근 바이오주들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겠지만은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조정받을 때가 됐죠.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젠벡스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젠벡스 지오도 있고 삼성제약이 있기 때문에 젠벡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런 주변주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말씀드린 그 강아지 구충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비아그라라는 약품도 원래는 심장약을 만들다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효능이 발견이 돼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젠벡스도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점 드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올라서 3점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동우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복된 호재는 차익 실현의 기회입니다. 국내 시장 올해 8월 초부터 급락 이후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는 얘기와 함께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반대 매매와 함께 저점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단기 조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4월 반복된 호재로 반등이 나온 이후 조정과 하락이 이어졌고 최근 8월 하락 이후에 반복된 호재가 다시 이어지면서 반등이 또 나왔는데요. 다시 호재에 대한 강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발표 시에 경기 상황과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분간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반복 매매로 수익 극대화입니다. 조정 상세가 이어지면서 주도주와 강세인 종목이 매일 바뀌면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보유해서는 큰 수익이 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강세인 종목의 반복된 매매로 수익률은 쉽게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협주였던 부산산업을 여러 번 공략해서 누적 수익률을 40에서 50%를 기록했지만 그냥 보유만 하고 계셨다면 소폭 수익에 그치고 있었을 겁니다. 초보자나 직장인분들은 반복 매매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추격 매매가 아닌 미리 선점을 해서 반복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을 건 실적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양극단에 있는 매매가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시장의 안정화를 보이면서는 전반적인 상승세와 함께 실적이 동반된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IT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미중 무역 전쟁 중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투자 확대로 관련주들의 실적 상향세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동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H, 하나마이크론 등이 급등이었고 특히 저희 톡방에서도 지난 10월 SKC 코롱 PI로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IT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종목명은 갈아놨지만 앞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으로 꼽은 IT 소재 기업 중 하나로 최근 재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형태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한 분들 저 이동우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친절한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굳이 찾기 어려운 숨은 진주를 위한 아싸가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강세를 찾는 인싸가 되시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저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11월 증시 기상도 맑음, 주가도 화창할 종목은입니다. 뭐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만 사실 11월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조금씩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서서도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1월 증시 체크 포인트 살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송 초반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달러 약세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부정적인 얘기 두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1월 26일 날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중국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5월하고 8월에 외국인들이 2조 이상 팔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1월에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30% 캡 룰 적용입니다. 네. 캡을 씌운다라는 거죠. 올해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뭐냐면 코스피 200 종목, 200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은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으면 무조건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6월과 12월에 직전 3개월의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8, 9, 10월, 그렇죠. 12월이니까 9월, 10월, 10월, 11월 이 세 달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0월에 30%를 삼성전자가 넘어간 적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11월 달에도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될 거고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또는 ETF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덜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주식이 못 올라가게 되면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 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시장이 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오늘 금액 기분 좋게 2100선에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협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언제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인하했죠. 세 번째 일단 올해는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불확실성 없어졌지만 앞에 언급해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수가 누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봤자 212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다시 2070선이 지지가 되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김우영 대표 그럼 다음 주 성공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지금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변동성을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이유는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을 하던 HLB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시장 수급이 좀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가 됐습니다. 솔직히 HLB대 다른 모든 종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HLB가 오르면 지수는 오르는데 다른 모든 종목들이 내리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솔직히 매매 타점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내리고 조정받으면서 좀 눌리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눌린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고요. 바이오주들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눈여겨보시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좀 다양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매매 회전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한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성호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J컨텐츠입니다. 이번 주 단기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 주가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예, 10월 18일 날 필살기에서 추천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10월 30일 날 단기 목표 가 34,700원 넘어서 38,000원대까지 37,400원을 넘어서 38,00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말레이시아에서 4달러 요금제를 출시를 하고 애플 TV 플러스가 새로 출범을 하는 등 OTT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의 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저는 뭐 4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니까 좀 길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38,000원대 매도 이후에 3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재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 AS 종목입니다. 펩트론이죠. 펩트론도 역시 15%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지금 혹시 다시 재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10월 18일이었죠. 13,000원대 추천드려서 10월 24일 정확히 15,000원 찍고 다시 또 13,000원이 이번 주 들어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13,000원 초반선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15,000원을 뛰어넘어서 한 15,500원까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소프트센이죠. 소프트센 역시 10% 이상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AS 전략을 다시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매도 후에 관망을 하고 있고요. 매수할 때 초반에 이유였던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텐센트에서 영입된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이 위치에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핵심주로 선정해드린 세 종목 모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인공 액트로입니다. 네, 액트로.
주요 고객사의 후면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기 출신들이 만든 회사고요.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그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 기능이라든가 뭐 줌 기능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뭐 이런 멀티 카메라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 그 액추에이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AF 오토포커싱하고 OIS 손떨림 보정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적합폰에 아직도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구동하는 이런 것도 한꺼번에 구동하는 액추에이터들이 각각도 있지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작년부터 국내의 이 전략 스마트폰에 그 아이리스 즉 조리개 역할 조리개가 이 스마트폰에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액추에이터 기능이 탑재되고 있는데 이 바로 액트로에서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조리개 기능이 들어갈 경우에 이 사진의 품질을 현저하게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프리미엄급에서는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5배 광학 줌 확대 기능을 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줌은 확대했을 때 이게 좀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그게 없다라는 거고요. 차세대 트렌드로 손꼽히고 있는데 올해 화웨이의 P50, P3 프로의 납품을 바로 이 액트로에서 했었고요. 삼성에서는 내년부터 갤럭시 S에 이것을 적용을 하고 애플은 내후년에 적용을 할 것이니까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사의 액추에이터는 주로 프리미엄급 플래그십 모델에 채택되기 때문에 삼성의 ODM 주문 확대로 인한 그 어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그런 점이 있고요. 공정 장비를 내재화하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함에 따라서 올해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5%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습니다. 고객사인 삼성전기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올해 말 베트남 신공장도 완공이 되는 만큼 내년엔 실적이 레벨업이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1,800원에서 12,400원, 가급적 11,000원대 아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000원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로는 13,400원, 중기 15,000원, 손절가는 11,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네오위즈요. 네, 이제 좀 밖에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방학과 맞물려서. 일단 게임들의 신작 라인업이 이제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가 불과 47개, 그리고 올해는 68개, 그리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75개 이상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것은 전반적인 게임 업체들에 대한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그중에서도 일단 추세상으로도 살아있고 실적이 또 플러스되고 또 수급도 되는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오위즈는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바일 웹보드의 성장세가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IP, 즉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도 함께 플러스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수급상 모습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수급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듯이 결국 이 기업은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소한 9에서 많으면 20% 이상 증가되고요. 이러한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17,000원 초반선에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이탈 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다음 주 라이징 스탁도 확인해 볼까요? 덱스터. 네.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최근이 아니죠. 이제 유명해진 지 몇 년 됐는데 유명한 영화가 있죠. 신과 함께 원, 투를. 이제 원투의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시각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CJ E&M과 함께 이제 했었던 아스달 연대기가 좀 시청률이 저조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후퇴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올 4분기에 개봉이 예정이 돼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덱스터의 자회사인 덱스터 픽처스가 제작을 하고 투자한 영화인 백두산이 이제 4분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각 특수효과 수주 70억 원 외에 직접적으로 제작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투자 수익과 더불어서 신과 함께 1편, 2편과 함께 또 한번 흥행을 성공을 시키는 세 번째 히트로 인해서 국내 3대 투자 제작사로서의 투자 지위가 이런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재무 상태 자체도 310억 원의 순 현금을 보유 중이고 부채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도 전 고점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갈 자리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는 일단 8,4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조정받을 때 8,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9,500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특수효과 전문 업체 덱스터로 8% 이상의 수익을, 자동차 판매 업체 도이치모터스로 6%, 또 MLCC 관련주 사마콘덴서로 5.75%, 휴대폰 부품 업체 와이솔로 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긍정적 기류가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가져오길 기대해보고요. 남은 하반기는 수익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훈훈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